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또 찍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뉴욕 로체스터 시골이거든요, 좀. 이쪽에 온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조금 느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는 아이폰 14 프로로 찍고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점 중에 하나죠. 1차 출시국이니까 항상 빨리 살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을. 아무튼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처음에는 오자마자 가격이 너무 비싸고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타를 맞았는데, 그리고 서비스 속도 느리고, 뭐 배송이나 이런 게또 느려요. 그리고 특히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지들 멋대로 재고가 없어가지고 취소해 놓고, 그거를 다시 쇼핑해라 막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짜증이 났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케아 가구를 못 샀어요. 재고도 막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코스트코랑 뭐 타겟이나 또 월마트나 뭐 이런 데에서 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마존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샀죠. 아무튼 미국에서 한달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초보죠, 초보. 미국 초보. 느꼈던 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살면서 나빴던 점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물가 비싸고, 여기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물가 수준에 맞는 미국 달러를 벌어야 된다. 미국에서 뭐 직장을 갔든 사업을 하든 해가지고 이현 물가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늘은 좋은 점, 미국 살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적응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좀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아이폰 14 프로처럼 이렇게 애플 신제품, 제가 좋아하는 회사 브랜드의 신제품을 좀 빠르게 살수 있다. 그리고 뭐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뭐 구글 제품들도 있고 페이스북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서 보고 또살수 있다. 좀 정보, 새로운 정보, 아무래도 미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 가장 빠르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개발되는 제품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가장 빨리 출시되고 공개되니까, 그런 점이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 쇼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저 이제 미국에 오자마자 집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나 타겟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리고 또 이케아 비슷한 그런 가구 파는 그 쇼핑몰이 있어요. 뭐냐면 웨이페어라고. 걔네들에서 침대 프레임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실수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제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제품을 샀는데 불량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이즈가 안 맞거나, 그럴 경우에 반품이 너무나 쉽습니다. 반품이 그냥 영수증만 들고 가면 돼요. 카드도 안 들고 가도 돼. 영수증만 들고 가면은 바로 처리해 줍니다. 한 1분 내로 다 처리해 줘요. 이런 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미국에 살면 좋은 점은 반품이 쉽다. 이건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저희 로체스터 같은 경우는 약간 외곽이에요. 캐나다랑 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땅값, 집값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월세는 비싸요. 근데 신기하게 집값 대비해서 월세는 굉장히 비싸. 이건 조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영주권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업을 할수 있다면 임대사업 진짜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월세가 너무 비싸요. 저희 집이, 지금 사는 집이 2,400불이거든요. 뭐 이거 택스 빼고, 2,400불에 거기다 뭐또 택스 같은 걸 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수도, 가스, 전기 뭐 이런 거 포함하면은 한 3,000불, 3,000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집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월세를 한 400만 원 정도 뽑을 수 있는 집의 가격이 한 3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400만 원 한번 곱하기 12. 물론 여기서도 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감안하지 않고 간단하게 4,800만 원을 3억을 투자해서 연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무료 임대 수익률이 16%. 이거 한국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임대 수익률이거든요. 한국에서 월세 한 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집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임대 수익률이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 아니고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내고 있는 집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임대 사업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로체스터가 아닌가. 물론 맨하튼은 엄청날 거예요. 임대비도 비싸고 집을 사는 것도 비싸고. 근데 제가 얼핏 질로우라는 ZILLOW.com 요게 이제 미국 부동산 구할 때 저희도 한국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부동산 업자한테 이 집주인이 다이렉트 거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하면서 영상만 보고 영상 하나 받아서 보고선 그냥 결정을 했거든요. 원래 다른 집을 먼저 계약했다가 그집 위치가 나중에 조금 치안이 안 좋은 곳이라는 걸 알고선 그걸 취소하고 돈을 날리고 이제 이쪽에 조금 치안이 좋은 집은 작지만 조금 위치가 좋은 곳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현지인들한테 중국인 친구들, 중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긴 집값이 싸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요 정도 가격에 살수 있는 데 많지 않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여기가 도시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편에 속하지 않다. 생활 수준이 꽤 괜찮다. 예.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간에 말이 길었는데, 일단, 세 번째가 그죠. 세 번째를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막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예. 아무튼, 임대 사업하기 좋다. 이렇게 할까요? 예. 그것보다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진짜 완전 삼천포로 샜다. 예, 그러면 네 번째로 할게요. 네 번째는 집이 넓고 그리고 녹지가 잘돼 있어요. 다 잔디에 나무에 공원에 엄청납니다. 여기는 그냥 문만 열면은 저희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게 잔디가 엄청 잘돼 있어요. 한국에서 만약에 분당에서조차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분당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 분당에서조차 이런 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기 전에 6개월간 제주도 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보다 녹지가 훨씬 많아. 제주도 물론 바다가 있어서 좋긴 한데 여기도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예, 강, 온타리오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도 있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정말 자연경관. 뭐다 하나같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경관을 꼽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이런 표현을 하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미국을 이제 지루한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한 달밖에 살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엄청 번화하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어저께 자전거를 타고 다운타운 구석구석 갔는데 뭐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 자체가 소비 문화 자체가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처럼 뭐 성수동이나 뭐 홍대 이런 데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샵이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뭐 단점일 수도 있긴 있지만 자연경관이 뛰어나다 그리고 도로가 널찍널찍하고 주차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땅이 넓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사람들이 친절하다. 이거 뭐 진심인지 아닌지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 진심이든 아니든 친절하면 좋은 거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눈만 마주치잖아요.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공사하던 아저씨들도 하이 해요. 하이. 예.
진짜. 그리고 만약에 여행지 가서 건너편에 배가 온다? 엄청 손 흔들어주고. 그런 것도 있고, 저 어제 자전거 타면서 정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제 차가 나오는 구간이고, 저는 이렇게 인도로,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깜빡이 켜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갑니다. 자전거는 뒷전이에요. 근데 미국은 교통법규상 자전거랑 이제 보행자가 아무리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50대 50이 아니라 무조건 100% 몰빵하게 돼 있어요. 자동차 책임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 점은 좀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랬기 때문인지 자동차가 이렇게 절대 안 와요. 저희가 이 정도, 한 10m 정도에서 천천히 자전거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한 진짜 뭐 시간은 얼마 되지 않겠죠? 그래도 한 2, 3분 정도, 3, 4분 정도로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려요. 저희가 안 가면 멈춰도 저희가 미안해가지고 먼저 가라고 하려고 기다리잖아요. 여기 끝까지 기다려요. 근데 이게 한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저께 한 대여섯 대 차들이 다 똑같이 반을 보였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우선이에요. 이런 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로체스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차도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왕복 2차선 도로를 다 자전거 도로로 씁니다. 근데 물론 거기도 차도 다녀요. 근데 자전거 우선이에요. 그 제가 만약에 자전거 앞에서 안 가고 있잖아요. 천천히 가잖아요, 자전거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빵빵하지 않아요, 절대. 근데 물론 사람이 양심적으로 옆으로 물러나서 차를 먼저 보내게 되겠죠. 이런 게 너무나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문화는 정말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자전거 타거나 뭐 킥보드 타거나 이러면 막 킹라니 뭐 자라니 그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 애호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전거 타기 정말 좋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한 여섯 번째, 제가 대충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슬슬 적응하면서 미국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그쵸. 그중 이제 한 다섯 개를 얘기했는데, 그쵸. 눈 맞으면 인사하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옷을 진짜 대충 입어요. 쉽게 말하면 코스트코 가면 막 이렇게 쌓아놓고선 옷 같은 거 팔잖아요. 예, 코스트코 그 OEM 제품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다 대부분 그런 복장이야. 물론 다운타운 가면은 조금, 모양을 부리는 패셔너블한 젊은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동네, 특히 로체스터 제가 사는 이 사우스 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냥 다 이러고 다닙니다. 그냥 티셔츠에 슬리퍼, 반바지.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긴바지 입는 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굉장히 편하게 입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연예인들도, 헐리우드 연예인들도 이제 그 영화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들 보면은 진짜 배 뿔룩 나오고 뭐 이렇게 대충 머리도 부시시하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꾸미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남의 패션에. 개인주의가 이런 점에서 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이 사람들로부터 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이 좋은 날씨, 그리고 널찍널찍한 공간, 그리고 높은 건물들이 별로 없어서 탁 트인 시야, 이런 게 사람들한테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뭐한 달밖에 안 살아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 밖에 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인데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걸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이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이동할 때는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이동해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 말은 이 과정을 별로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가령 목적지 중심의 문화라고 할까요?
라이프 스타일. 그냥 얘네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아니면 식당 가서 밥 먹고, 뭐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일하거나,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문화도 굉장히, 얘네들은 문화 자체가 약간 패밀리 문화잖아요. 집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식구들끼리 보드게임하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화 같아서 굉장히 심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심플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얽히고, 물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일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적으로 하나도 얽힌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그렇게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겠죠. 직장 상사나 뭐 부하 직원 뭐 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직원 사장 관계도 없고. 근데 미국은 이제 뭐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개인주의, 그쵸? 예, 일 끝나면 끝. 아무런, 예, 물론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뭔가 점 대 점의 문화인 것 같아요. 예, 한국은 점이 점이 있는데 이게 선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 굉장히 복잡하게. 예, 그런 게 한국에서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서 살면 조금 좋은 점. 아,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이것도 뭐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친절한 걸 떠나서 이제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길 가다 개 가지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네 개 너무 예쁘다 하면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예,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인가? 예, 정말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개 산책시키고 있는데, 이 개 너무 예쁘다, 이게 종류가 뭐냐부터 해가지고, 물론 한국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좀 더 격의가 없다, 격식 없이 그냥, 저도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그냥 말 걸어도 돼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심지어 그 가게 상점에 직원들이랑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 관계가 약간 릴렉스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해.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슬슬 미국 뽕에 취하기 시작하는 건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예, 가격에, 돈에 대한 그 감각이 무뎌지면서,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저희도 한국에서도 약간 이런 것들은 벤치마킹 해가지고 뭔가 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도 이제는 문 이렇게 잡아주는 게 기본 매너잖아요, 그렇죠? 뒷사람이 올 때 문 잡아주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 갔을 때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뒷사람을 위해서 문 잡아주는 거. 근데 미국은 아직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 그게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배울 거는 배우고, 또 피할 건 피하고 해가지고 장점만 취해서 좀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 긴 영상 벌써 18분 37초를 떠들었는데, 예, 저는 편집 없이 항상 대본 없이 원테이크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